비만은 병입니다. 안 움직여서 살이 찐 거다? 운동만 하면 살이 빠진다? 모두 아닙니다. 채소과일식만 해도 살은 빠집니다. 제발 운동부터 하지 마세요. 열량에 속지 마세요. 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면서 살은 빠집니다. 당신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세뇌당한 상술에 의해서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핵심은 가공식품이 아닌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저는 15kg 이상 체중이 늘면서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결국 그 핵심은 운동이나 약이 아닌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원리를 깨우쳤습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의 괴로움이 없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개월 동안 채소과일식만으로 15kg 요요 없이 감량하는 방법, 고혈압과 당뇨약에서 벗어나는 효과,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7대3의 법칙. 이 클래스는 우리가 살찌기를 바라는 가공식품 제약회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입니다.